토지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토지의 특징만 알고 있어도 사실 돈이 보입니다. 우리 돈 한번 보이는 특징 살펴볼까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토지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연적 특성이 거의 다예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부동성이라는 거예요. 어디 진열대에 진열할 수가 없어. 사진으로밖에 진열할 수가 없어요. 임장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부동성 때문에 그러는데,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동산과 부동산이 구별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지역을 분석해야만 하는 필요가 이 부동성 때문에 있습니다.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영속성을 볼게요. 영속성은요, 가치 보전력이 우수한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영속하다는 것이 내 때에서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는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그 선대에도 가지고 있었고 저 고대에서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땅, 그 토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영속성, 요거를 볼 때에 유력한 자산의 보존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단기적 배려가 아니라 50년, 100년을 생각한 장기적 배려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국가에서는 용도 지역에 제한을 두거나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 규정사항을 두는 겁니다. 소유와 이용이 분리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소유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소유한 그 땅을 내가 사용 수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소유하는 것이 분리될 수 있어서 아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아요. 소모되지 않아요. 건물 같은 경우는 50년 단위로 없어지는 경우가, 감가상각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토지의 경우에는 매 해년마다 물가 상승률만큼 기준 지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부증성입니다.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거나 거기에 토지를 더 만들어서 생성되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증가가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용도가 변경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바다라는 용도에서 전이나 답이나 또는 도로나 이런 다른 쪽으로 용도가 변경됐다고 해야지 더 이상 토지가 늘어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럼 토지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전쟁이죠. 전쟁에서 내 영토를 늘리는 것 외에는 토지를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급이 0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와 공급을 먼저 얘기해 드렸는데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수요는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영속성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한 토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오겠어요. 그래서 늘릴 수 없는 이 토지를 어떻게 하면 최대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도 굉장히 고심거리이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별성을 보겠습니다. 개별성은 각각이 다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가치가 다르고 그것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각이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100평을 A코너에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가격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A와 B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치에 가지고 있는 것은 개별하기 때문에 개별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점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일물일가 같은 가격이 절대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개별적인 거는 평균적인 것도 어렵고 비교 분석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전문성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개별성이라고 봅니다. 인접성을 보겠습니다. 인접성은 부동성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이기도 해요. 고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나의 자산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 이 부분인 거거든요. 만약에 나랑 바로 붙어 있는 이쪽에서 외부성,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공원이었다 라고 한다면 내 토지의 가치는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 것이 한강 주변이다, 역세권이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서 붙어 있었던, 나는 그냥 붙어 있기만 했었을 뿐인데 그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하수 정말 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장례식장, 너무 시끄러운 고가도로라든지 철길 이런 것들이 바로 근접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개발을 할 수가 없고 최유효 이용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비교적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문적 특성을 볼게요. 이제 인문이라는 것은 사람이 개입해서 그 특징을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한 필지 한 필지 집원이 붙어 있는데 그걸 필지라는 말로 쓰고 그 필지 내용 안에서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은 목장으로 한쪽 일부는 창고로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겠죠.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행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용도를 쓸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여러 필지를 합칠 수도 있고 여러 필지로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합 분할 가능성이 있고요. 토지가 인문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상권이 변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종로가 우량 상권이었는데 지금은 강남으로 많이 변했고 어디에든지 간에 강남과 몇 분 거리 위치의 고정을 거의 강남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권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의 2040 또는 2080 이런 여러 가지들의 계획을 먼저 한번 훑어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변하겠네, 세종시가 어떻게 변하겠네, 하남 가밀지구가 어떻게 변하겠네, 이런 것들의 인문적 특성이 변할 거를 고려하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수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한 개만 가지고 가지 않아요. 한 개가 완성이 되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과거에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투자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수익에 따른 분류를 먼저 살펴볼게요. 내가 처분 시에 일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이 경우를 시세차익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보유기간 중에 일정한 금액들을 수익을 실현할 것이냐, 이 부분을 수익형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월세를 많이 받는 상가형과 오피스텔 같은 경우를 수익형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세차익형이다라고 한다면 아주 오래된 건물을 그 지역의 지역 분석을 통해서 투자의 미래 가치를 보고서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오를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허름한 집을 샀을 경우 시세차익형이다 라고 보여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부동산 투자는 항상 시세차익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들어가는 금액 대비로 내가 10년, 15년, 20년까지도 예측하면서 포트폴리오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수익형 중에서도 지금 고소득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상담할 때 보면 굉장히 소득이 많으신 분들을 알게 돼요. 그냥 억대 연봉자는요, 그냥 기본이시고요. 임대에 관련된 추가 수익과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에 배당금에서 나오는 수익과 또 기타 소득들이 있어요. 인세라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런 차용이자에 대한 부분이 기타 소득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소득이 굉장히 높은 구간대에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1억을 수익을 1년 동안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 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흔하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수익이 반토막이 나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려해야 될 대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동산은 또 형태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주거형이냐 비주거형이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기서 왜 주거라는 단어를 썼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거는요 사람이 생존할 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재이면서 경제 순환고리의 기본이 되는 경제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퇴 이후에는 집 뜯어 먹고 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주택연금의 재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거형 부동산이 먼저 1순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의 부동산을 이제 2순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거형이 1순위라고 꼭 주거형만 먼저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비주거형 부동산을 먼저 투자를 제안해 주기도 합니다.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국가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1세대에 대해서 기준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요. 30세 이상이면서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또 소득이 75만 원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자 또는 30세 이상이면서
부모와 동거를 달리하는 세대 주원이어야지 1세대, 1세대 이렇게 분리된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나는 30세 이전의 나이이고 그럼에도 소득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주택을 따로 분리해서 뭔가를 하나 더 사게 되면 2주택자, 즉 다주택자로서 중과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예 비주거형 부동산을 먼저 투자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 형태는 주거형이냐 비주거형이냐 딱 두 가지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투자 대상별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 대상이라고 하면 뭐 주거형 비주거형 다 합해서 제일 처음에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연립이냐, 또는 오피스텔이냐, 토지냐, 상가냐, 이런 형태의 굵직굵직한 모양이 아마 저희가 투자하는 전부일 겁니다. 그럼 이 투자 대상별 특징 중에서는 내가 안전하게 투자할 것이냐, 안전성을 고려해야 되고요. 수익이 많이 날까? 시세, 마지막에 팔았을 때의 수익이 나는 경우도 수익이 많이 날까? 아니면 매월 받는 것도 날까? 이 수익성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금성, 금융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현금을 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황금성이 좋다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 금융이 1순위죠. 주식 같은 경우 오늘 매도하면 내일 모레 현금화해서 내가 지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황금성이 빠르죠. 금융에서 가장 오래된 황금성 같은 경우다라고 한다면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황금성이 좋은 금융과 달리 부동산은 황금성인 면에서는 조금 뒤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그래서 빠르면 3개월, 늦게는 1년 이내에 내가 황금,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의 능력을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제 개인적 견해로 봤을 때에 인서울, 서울 내부에 있다라고 가정으로 했을 때 제일 안전한 것은 토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토지는 절대 가격의 거품이 서울 이내에는 약간 생겼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즉 1년에서 2년만 지나면 기준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토지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영속적인 이 토지 하나 가지고 계시면 너무 좋잖아요. 토지가 1번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이렇게 제가 순서를 한번 나열해봤습니다. 수익성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난다라는 것은 기간을 조금 짧게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파트, 토지, 상가, 오피스텔 순서를 나열해봤고요. 황금성, 현금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상가 이렇게 한번 나열해봤는데요. 공통점이 뭐예요? 대다수 아파트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내가 현금도 빨리 황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익도 비교적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서울 아파트가 그렇게 오른 거예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책정하고 그럼 내가 얼마를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1억 벌었대, 4억 벌었대, 누군가는 청약을 해서 로또가 되어서 6억 벌었대, 억 단위로 굉장히 이야기가 쉬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억 단위로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 수익을 가름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내가 내 재산 정도는 그러니까 손쉽게라도 간략식으로라도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수익률 계산하는 법 정말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이 투자하기 전에 이 투자 수익률 계산하는 거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강의하는 강의 내부에 우리 수강생분들은 이걸 계산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산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산출할 때에는 연 수익률로 환산해야 돼요. 무슨 수익률? 연 수익률이요. 연 수익률은 월 수익률을 12달 곱하면 1년에 나오는 수익률을 의미하겠죠. 내가 매도했을 때 1억이라는 수익이 났다고 할게요. 그리고 모든 비용을 뺐어요. 내 돈으로 들어간 거 다 빼고 보니 1억이 딱 세금까지 다 제하고 손에 쥐었어. 그러면 순수익 금액이라고 해요. 순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내가 그동안 들어갔던 모든 자기 자본, 거기에는 중개보수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재산세며 대출이자를 냈으면 대출이자며 그리고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익에서 자기 자본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내가 지금 벌어들인 수익률이 총 수익률이 일단 간략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총 수익률에서 제가 연 수익률로 나눠보라고 했죠. 2년 보유했다라고 했을 때는 나누기 2를 하시면 되고 5년 보유했다라고 하면
남기 오를 하세요. 여기서 복리로 하지 마시고 단리로 하시는 것이 이해도 측면에서는 빨라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 아직 매도하기 전이고 매도할 때 금액 대비 예상 금액 대비 한 1억 정도가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연으로 따졌을 때 15%를 넘어섰다라고 하면 굉장히 투자를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특징이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 투자 수익률 15%인데 10년을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150%를 달성한 거거든요. 10%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투자 수익률 정도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연 단위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이해가 아주 쉬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복잡한 산식의 경우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일부는 대출을 받고 일부는 월세를 받고 대출 이자는 나가면서 월세는 들어오면서 그리고 재산세 보유세는 또 내면서 이런 경우들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총 남을 것 같은 수익과 기존에 들어갔던 모든 것들을 더하는 것 자기 자본 그래서 나누시고 곱하기 100 하시면 일단 투자 수익률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번씩 계산해 보세요. 네, 이번에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돼요. 부동산은 모든 자본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산의 재원에서도 기본이 되고요. 모든 것의 기본이 되고 세금에서도 기본이 되거든요. 부동산 투자는 취득 당시 취득세를 냅니다. 보유 기간 당시 보유세를 매 해년마다 책정해서 냅니다. 매도를 했다, 양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비과세 기준이 아니고서는 양도세를 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신 분께 제가 이런 조언을 해드립니다. 국가는 나의 동업자이십니다. 고객님이 동업자시니까 동업자가 많이 달라 그럼 때론 70% 주십시오. 네, 50% 달라 그러면 50% 주세요. 그리고 하나도 주지 않아도 돼라고 하면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동업자처럼 마음을 먹으셔야 부동산 투자 입문하시기가 수월합니다. 라고 말씀해 드려요. 70% 세금 양도소득세 낸다고 너무 아까워하실 필요 없어요. 30% 고객님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다면 그 돈도 벌지 못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취득세의 경우에는요. 1주택, 2주택, 3주택하고 달라요. 처음으로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1주택에 해당하셔서 1에서 3%로 구분되어져서 취득세를 납부하실 거고요.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조정이냐 비조정이냐에 따라서 8에서 12%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님의 집을 지분으로 가족들과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50%, 형이 20%, 저는 30% 이렇게 해서 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100%가 아니라 30%만 소유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저는 1세대 2주택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더 주택을 구입할 때 고려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도 국가에서는 주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취득하시는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이 취득세를 고려는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등기를 하는 당일에 취득세를 납부하려고 보면 고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심장의 떨림, 통장의 돈에서 지출해야 되는 아까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취득세인데 너무 난감해하지 마시고요. 취득세는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소득의 일부를 먼저 떼어서 주는 거다. 선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유세를 볼게요. 보유세는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유세를 많이 납입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 해년마다 책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 기준일이 있어요. 이 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0.07에서 4% 구간까지 용도에 따라 달라요. 실제 용도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되는 경우에는 최대 0.5%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 가격으로 산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1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9억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또 공동주택으로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시는 12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각각이 6억씩이니까 공동주택 12억에 50%면 6억이잖아요. 6억이니까 6억까지도 종합부동산세에는 해당이 없으시고요. 그 이상자에게는 이제 해당이 있으세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너 좀 세금 내니? 세금을 내신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돈 좀 있으시네. 자산이 좀 있으시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종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세의 경우에는 8단계 누진세율, 종합소득세율과 같은 구간으로 움직이게 되세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내가 해당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매도하는 그 주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중과를 맞을 것이냐 안 맞을 것이냐에 따라서 10에서 30%까지 얹어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제일 많이 납부하시게 되는 경우는 85%까지도 양도세를 납부하실 수가 있다. 글쎄 제가 아까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나에게는 국가는 나의 동업자, 동업자가 더 많이 달라고 하면 주세요. 주셔도 나한테 남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동업자가 더 마음이 좋았잖아요. 좋았던 그 동업자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현 시점에 다시금 적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은요, 꼼꼼히 더 따져보시면서 되도록이면 비과세 항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세금을 낼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세금을 납부하시면서 투자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를 알면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더 올라가느냐, 그냥 보합되느냐, 더 떨어지느냐, 이걸 추이라고 하는데요. 기준금리를 알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금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경제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중앙통제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금리를 쉽게 얘기해서 기준금리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져요. 금리에 대한 여러 항목들은 제가 여기 PPT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 한국중앙은행에서의 기준금리는 0.5%입니다. 이 0.5%는요, 작년 5월, 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0.5%였었어요.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0.25%인데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 작년 3월, 아 1년 전이었네. 1년 전에는 1.25%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차츰 줄이더니 지금은 0.25%로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0.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오히려 이자를 넣은 사람이 줘야 돼요. 그걸 마이너스 기준금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영국은 0.1 유로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저금리라는 것은 많은 돈을 빌려줘도 내는 이자가 적다라는 뜻이잖아요. 왜 저금리를 했을까? 왜 저금리를 하냐면은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파산자들을 막고 이 경기의 둔화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많이 낮췄던 거예요. 근데 이 기준금리를 낮추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도 하시기도 하고 사업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하시기도 합니다. 이 기준금리의 추이는요, 한꺼번에 많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저금리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투자가 부동산이 좋다라고 말씀해 드려요. 그럼 기준금리가 몇 프로까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빠질까요? 물어보셔요. 근데 이 기준금리가 제가 봤을 때 4%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로 대출이자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출이자가 7% 이상 넘어갔을 때에는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거품이 끼었다면 그 거품이 멈춰지는 시간이 또 낮춰지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3%에서 4%까지 올라갈 걸 예측한다면 슬슬 부동산 투자에서 일부 현금 자산으로 빼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준금리를 알면서 옆에 제가 그 PPT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질문들이 아마 답이 해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